안녕하세요. 오늘은 추리닝 고무줄 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옷은 추리닝이 고무줄이 너무 뗀뗀하다고 손님이 가지고 왔어요. 본인이 고무줄을 뜯어오셨는데, 고무줄을 뜯으면서 빵꾸도 냈네요, 이렇게. 근데 이거 막 가지고 해야죠. 이거는 고무줄 옷이기 때문에 조금 박아서 컨프런트를 해주겠습니다. 칠해서 구멍을 막아주고, 고무줄 바지에서 중요한 거는 고무줄 넣을 때, 근데 본인이 뜯어오면서 너무나 많이 뜯어 먹었네요. 그래서 자기들이 뜯어온 것이니까 할수 없지만, 뜯어봐줘서 고맙긴 한데, 구멍을 많이 내서 좀 아쉽네요. 자기 허리가 28이면 28에 한80% 정도 고무줄을 잡아준다고 했는데요. 자, 이 고무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재서 여기가 28인데 28에 가깝게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오므려줄 수 있는 정도면 괜찮아요. 이렇게 재세요. 28을 너무 단단하게 칵 조인다 그러면 안 되고. 28이 한이 정도 되는데 고무줄에 수축하는 정도가 괜찮다 싶으면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또 줄여주면 뗀뗀하고 너무 고무줄을 크게 해주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딱 이렇게 잡아보고 고무줄을 일단 적당히 늘커보세요. 늘커보고 28이 정도면 신축성이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라서 고무줄은 잘 풀려서 가지고 오는 끝이 잘 풀려서 가지고 온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오바르크를 쳐요. 끝에를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속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두껍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박아주고 이렇게 박아줘요. 이렇게 박아주고 고무줄은 일자로 박아준 것보다도 약간 엇갈리게 박아주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고무줄을 넣어줘야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끈을 다시 끼워줘야 돼요. 그러면 끈을 끼워줄 때는 끈을 끼워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끈을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안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넣고. 이렇게 끈이 안 꼬이게 이렇게 딱 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맞춰서 놓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고무줄을 이렇게 넣고 박아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안 꼬이게 이렇게 놓고 물 뒤집어서 이렇게 박아봅니다. 이렇게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박아주는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주는데 고무줄도 넣고, 자, 이 어느 선에 있는가는 우리가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야가 삐뚤어지지 않죠.
겨울에 얇은 거 입나? 추운데? 아이고 애들은 젊어서 추운지도 않고 닮아가지 다 드러내고 그러게 옛날에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말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래 안 춥네 이러면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는 통으로 전체적으로 터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무줄을 쭉쭉쭉 4등분해서 나누고 이럴 필요는 없죠. 전체적으로 고무줄이 돌아다녀야 이렇게 끈이 같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도매시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옷은 고무줄 도매를 안 시켜줍니다. 이게 빠졌어요? 빠졌어. 여기를 띄우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거는 뭐 큰 요령이 필요 없고, 그냥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고무줄이 꼬이지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 끈이 안 들어있다면 고무줄을 한 네 군데 정도 앞에 두 군데 그렇게 해갖고 다섯 군데 정도 도매를 시켜주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죠. 끈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손님이 끈 없이 그렇게 하세요 하니까 그냥 원래대로 하겠다고 굳이 말씀하셔서 그냥 해줍니다. 뜯으면서 너무 구멍 내갖고 구멍에 많이 내왔어요. 자 이렇게 고무줄 넣는 거 이렇게 고무줄 돌아다니죠. 근데 이거는 스테치를 한번 더 박아줘야 되죠. 이제 전부 다 뜯어먹고 왔어요. 이거는 우리 책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벌 더 박아줍니다. 스테치로. 추리닝은 너무 꽁꽁 박을 필요가 없죠. 박아보면. 땀을 느리게 해도 박으면서 천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늘 땀수가 촘촘하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늘커서 해주세요.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밑에다 한 줄 더 때려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검은 스테이크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고무줄 바지. 자, 어이구 아버지, 끈이 얘가 도매가 됐어요. 도매가 됐나? 다시 박아주고. 네, 이걸 갖고 이렇게 조정하면 되죠, 이렇게. 고무줄 넣는 바지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끈이 안 들어있다면 앞에 도매 한번 시켜주고 적당히 고무줄 딱 이렇게 딱 간격을 맞춰서 뒤에 한번 해주고 앞뒤에 두쪽에 도매를 시켜주고 앞에는 최소한 이렇게 한 군데씩 더 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앞으로 많이 꼬부리기 때문에 나중에 고무줄이 이렇게 접어질 염려가 있어요. 그럼 그게 꼬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도매를 시켜주고 한 군데 앞에만 두 군데 더 이렇게 도매를 시켜주면 안전한 바지가 되죠. 사람은 뒤로는 잘 안 눕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한 번만 해주고 앞에는 가운데 한번 양쪽에 이렇게 적당하셔서 두 번 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무줄 넣는 바지 한번 해봤어요. 자, 오스성교실에 오신 여러분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드릴게요. 소매에 국한되지 않고 바지면 바지, 소매면 소매 이렇게 해서 쉬운 것은 이제 차근차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보시고 하나씩 배우셔서 자기 노하우를 쌓아가고 실력을 쌓아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스성교실 14번째 시간 고무줄 추리닝에 고무줄 넣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